저희가 오늘 고맙다 썸타는 남자 장가인님을 모셔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장가인입니다. 네. 여러분 고맙다 한번 썸타 보려고 나왔어요. 어두워지면 생각하고 세상에 너와의 의미는 그냥 뭐지, 시대의 흐름, 유행하는 장르들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요. 음악이 옷같아가지고 항상 모든 스타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작사, 작곡을 다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영감을 어디서 얻으세요? 곡을 쓰기 위해서 영감을 잡으려고 노력도 해보거든요. 그래서 웬만해서 나는 모든 주제로 다 부를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놓고 해요. 그러다가 뭐 이제 진짜 길어지면 그게 작품이 되면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. 혹시 그러면 본인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까요? 제일 좋아하는 노래? 제 노래 중에서는 당신이 듣던이라는 노래 좋아해요. 당신이 들어봤어요? 듣던. 그럼 좀 이따 그 노래 불러주시는 건가요? 당신이 듣던 음악들이 당신이 듣던에서는 어떤 영감을 얻어서? 상황이 있어요, 상황이.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고 네, 그 이제 제가 바라던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지. 이제 탁 더벅더벅 걸어가서 탁 앉았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분이랑 같이 음악을 자주 들었었거든요. 실제 본인이 얘기해요? 말해도 괜찮아요? 괜찮죠. 그 분이 보시면 어떡해요? 그럼 영상편지 한번. 상황이어서. 그래서 탁 앉더니 진짜 뭐지 막 계획한 게 아니고 당신이 듣던 음악들이 하면서 탁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탁 이제 가져 이제 이건 진짜 좀 좋은 일. 약간 안 될 때는 뭐 알잖아요. 모르죠? 어떻게든 막 완성하려고 막 양말로 시작했다가 막 있잖아요 막. 아, 저 진짜 막 그렇게 만든 노래도 있어요. 진짜 아,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하면은 옷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. 그래서 신발 아 멋있지 바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shoes, pants, t-shirts, denim, and bag and glasses 하면서 이렇게. 와 좋은데요? 예. 이거 어떻게 알아? 네, 본인만의 매력 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제가 ENFP 자기애가 많잖아요. 아 나는 긍정적인 게 나의 매력이야. 뭐 지치지 않고 막 열심히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는 거. 음악할 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게 있을까요?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냥 요리로 비유하면은 내가 요리사인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할 때 퀄리티를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. 저도 뭐 항상 나올 때마다 뭐 그 당시엔 최선이라 생각하는 퀄리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. 그럼 가수의 꿈은 언제부터 가지게 된 건가요? 제가 막 어렸을 때 재롱 부리잖아요. 재롱 부리면은 막 어르신들 용돈 주시고 막 춤추면 천 원 줄게 하면서 그때부터 그걸 되게 즐겨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끼가 있으셨던 거네 원래. 사람 앞에서 막 그 있잖아요 막 그냥 재롱 부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. 진짜요? 네. 그냥 태생부터 ENFP.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신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? 아 음악 같이 하던 친구들인데 우리도 버스킹을 해보자 일본 가서 그래서 악기를 챙겨서 이제 배 탔죠. 이제 배 타고 페리로 가는데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. 그래서 페리 갑판에 올라가서 우리가 해보자. 우와 낭만적이야. 아 이거 진짜 안돼. 탁 우리가 막 그때 인디 막 인디록 같은 약간 그런 어쿠스틱 인디록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기로는 음악이 너무 예뻐요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약간 일본 그 단체 여행 가시는 패키지 여행 패키지 여행 가시는 네 이제 형 누나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가판에서 같이 더 재밌는 곡 없냐고 막 더 빨리 해봐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술도 막 주시고 같이 먹고 하면서 낭만인데요 이게? 네 그 잊을 수가 없어요. 너무 좋은데? 너무 진짜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 진짜로? 네가 짜증 끌게 언제 먼저 달려가 풀어주고 싶은 밤.
지금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거는 거의 뭐 다 이룬 것 같고요. 그 예를 들면은 내 곡을 쓰고 내 앨범을 만들고 뭐 나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인데,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코어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거를 이걸 아예 생각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. 저 혼자 듣는 음악이 아니니까. 그래서 뭐 이루고 싶은 목표는 최대한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알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, 일단은 거의 음악 10년 차 거의 다 됐을 때, 아 진짜 뭐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바뀌는 게 없구나 했을 때가 힘이 그냥 고갈이 되더라고요.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내 인생 그냥 끝까지 음악 할 건데 뭐 휴식기 1, 2년 있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면서 에너지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일을 막 다 중단한 건 아닌데 그냥 주위에서 오는 연락들만 받고 제 그 개인적인 역량을 올린다거나 뭐 신곡을 쓴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안 했었는데, 그렇게 그냥 지내다 보니까 올라오는구나, 내 뭐지 진짜 마음이 다시 올라왔구나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줬어요. 저는 스스로 그 신곡이 이제 조만간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. 신곡 제목은 테디베어라는 노래예요. 나는 너의 테디베어가 되고 싶어. 약간 그 알죠? 달콤한 딱 제목만 들어도 달콤하잖아요. 네. 오늘 진짜 뭐지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신 것부터 너무 좋았고요. 네, 오늘 진짜 좀 친한 동생들 막 이렇게 같이 막 수다 떨면서 사실 노는 기분이 더 많아가지고 네, 어떻게 시간 흘러갔는지 몰랐고요. 그리고 또 앞에 카메라 찍어주신 분들이 따봉을 막 날려주시는 게 재밌다고 막.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잘하는 거 맞구나 하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네, 너무 좋았어요. 좋으셨다면 노래 한 소절 부탁해드려도 될까요? 네, 노래 좋죠. 한 박자 쉬고 아, 두 박자 쉬고 아,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Welcome to my world Mix your colors together Even if it's black You're still shining, my everything is red. For you, I show you all my cards that have only that. Mmm. Doing